갖지 못했을 때는 갖고 싶고 얻고 나면 지키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갖고 싶을 때 실패를 걱정하고 지키고 싶을 때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초조함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금강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바로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대상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내게 위협이 되지 않고 불안, 걱정, 두려움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활의 지혜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똑똑함이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들도 지혜를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지혜가 아니라 똑똑함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의 모든 도리를 알고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오로지 최고의 정신적인 경지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무언가에 연연하지 않으며 오직 어떻게 피안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금강경은 다른 불경에 비해 분량도 짧고 글도 단순하고 쉽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강경을 읽으면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눈앞에 보이는 실패가 그저 가상이고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가상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성공했을 때도 성공이 가상이자 게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게임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힘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준다. 금강경은 속세도 언어의 세계도 아닌 이 세상 밖에 다른 세상, 언어 밖에 다른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 그 세상은 아인슈타인이 말한 오묘함이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한 오묘함이다. 어떻게 하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초조해하지 않고 편히 머물 수 있을까? 첫째,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바로 하라. 둘째,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껴라. 생계도모라는 쳇바퀴에 갇혀 생활의 노예로 전락해 있진 않은가? 사실 일은 수단일 뿐이다. 살 수 있는 집, 음식, 의복만 있으면 충분하다. 자신의 본래 자리를 깨달아 돌아가라. 기다림이 생명을 소모시킨다. 몸은 어디든 다녀도 좋지만 마음은 안정되어 매 순간 지금 그 자리, 자신의 본연의 자리에 있어라. 오래도록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다. 하지만 우리는 속세에서의 격렬한 방황을 겪은 뒤에야 고개를 돌려 줄곧 그곳에 있었던 지금을 바라볼 수 있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흥분되고 초조해지거나 갖가지 유혹에 저항하기 힘들다면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라. 복잡한 생각이나 명상도 필요 없이 그저 심호흡만으로도 나의 마음속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에 따라 안고 있는 의문들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의문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종극에 관한 사색이 시작된다. 산다는 것은 고통이지만 고역은 아니다. 인생은 체험이자 관조다. 체험과 관조를 통해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나를 옭아매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어느 순간 갑갑함을 느낀다면 고개를 들어 화공을 응시하라. 내가 머물러 있는 공간 너머로 드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를 가두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다. 모든 시간은 인생이 흘러가는 과정이다. 아무리 따분하고 고통스러워도 인생이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며 좋고 나쁨도 없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부질없다.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다. 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남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자신도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비심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남이 어떻게 되어든 내 마음 속에 자비가 있기 때문이다. 자비는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세상을 온유하게 만든다. 인생은 불평등하고 죽음만이 평등하다. 모든 생명의 본성은 맑고 깨끗하다. 헛된 마음이 그 본성을 잃고 불안정하게 세상을 떠돌게 만든다. 그러니 본래의 나로 돌아가라. 방법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나의 모습에 대한 집착, 타인의 모습에 대한 집착, 물건의 모습에 대한 집착, 영원한 시간에 대한 집착, 이 네 가지 집착이 삶의 번뇌를 만든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보면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집착하지 않음이란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물처럼 흐른다. 미루지도 기다리지도 않는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있어야 한다. 돈을 비롯해 다른 모든 것은 모두 최종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서 베풀어야 한다. 거지에게 돈을 줄 때도 그가 거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 영어는 1단계부터 차례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지혜를 깨닫는 것은 다르다. 어느 단계에서든 한꺼번에 동시에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 자유로운 삶을 기다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돈, 미인, 권력에도 집착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네 평범한 인간들은 숨겨진 함정에 빠지기도 쉽다.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 청빈함에 집착하고 미색에 집착하지 않으면 또 금욕에 집착한다.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다른 무언가에 대해 새롭게 집착하는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저것을 긍정하고 이것을 반대하면 그 대신 저것에 찬성한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든 최종적인 목적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바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해탈이며 자유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자유라고 말했다. 이 길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에 있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차분히 관조하고 느껴야 한다.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말이다. 집을 사고 싶은가? 창업을 하고 싶은가? 배우가 되고 싶은가? 그것이 무엇이든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 하지만 그 목표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한다. 속박이나 기다림이어서는 안 된다. 모든 진실에는 금기가 숨어 있다. 사람들은 진실을 회피하고자 금기를 만들어 놓고 헛된 망상 속에서 살아간다. 금기의 벽을 부수고 진실을 마주하라. 자유로운 삶은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것은 결코 비관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무한함의 시작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현재의 삶이 희열이 된다. 어떠셨나요?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저자는 페이용, 옮기리는 허유영 번역가님이고요. 유노북스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 초조하지 않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첫인상 좋게 보고 이런 게 여유롭고 초조하지 않은 모습 이런 거잖아요. 뭔가 되게 여유 있어 보이는 모습. 불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아 맞다, 불교는 불교에서는 제일 떨쳐버려야 될 게 집착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인생의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 같은 게 다 집착 때문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팝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그런 데 갔거든요. 이제 맥주를 한잔 시키고 영화를 보는데 보다가 이제 갑자기 추워져서 자켓을 입다가 맥주 잔을 떨어뜨린 거예요. 맥주를 깨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스태프한테. 그 스태프가 잠시 음식 나온 걸 다른 테이블에 갖다 준 사이에 제가 또 놓고 갔던 피자를 이런 걸로 좀 쓸었거든요. 근데 그 스태프가 지나가면서 아 자기가 한다고 나더라고.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유리잔이라는 거는 그리고 일단 펍에서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제가 글라스를 깬 유일한 인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창피했지?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깨고 나서 한동안도 영화에 집중도 못하고 이 책에서 제가 밑줄 봤던 부분을 다시 읽으니까 아 내가 이게 그 팝에 있던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뭔가 좀 노멀하게 정상처럼 보이고 싶은데 남이 깨는 건 괜찮은데 내가 뭔가 눈에 뛰는 행동을 하면 그게 저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것도 집착이었던 거죠. 제가 그냥 무탈하게 그냥 무난하게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보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순간만 와 이렇게 하고 잊었을 거란 말이죠.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남이 뭐 어떻게 하든. 저만 좀 한동안 한 10분 그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안 보이고 아 어떻게 창피하다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빨리 깔끔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미안했으면 팁을 다 놓고 오거나 이래도 되잖아요. 아 다음번에는 어디 가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번 오늘의 실수를 바탕으로 다음번에는 더 속전속결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집착으로 빠지는 거죠. 방금 딱 책에서 이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다른 집착을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힘드네요. 그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믿고 있던 뭔가에 배신당하거나 이게 싫다는 걸 느끼고 나면 아 나는 이게 싫구나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과 라이벌 관계인 어떤 것 그걸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오류에 잠 빠지기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책에서 거지에게 돈을 줄 때도 그가 거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과 똑같은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 딱 이걸 읽는데 제가 더블린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전 지금은 호주에 있는데 더블린에 있을 때를 생각하면 호주보다 확실히 노숙인들이 길에 많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지원금도 잘 나오고 직장이 없으면 집세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주워들은 것에 의하면 정확하진 않아요. 일정한 주소지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뭔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우리나라 노숙인들도 그렇지만 다들 각자 사정이 있겠죠. 대신 또 더블린은 노숙인 수만큼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가 항상 그분들 도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걱정해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아 그게 참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이제 그건 설명이었고 제가 알려드린 얘기는요. 제가 어느 날 빵을 사서 가다가 노숙인을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산 빵을 드렸어요. 근데 이리저리 좀 보더니 자기가 안 좋아하는 빵이래요. 아 그러니까 거부할 거란 생각 못했어요. 이 사람은 무조건 음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제가 이 책에 나온 내용처럼 안 생각했던 거죠. 나보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내가 이 사람의 취향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산 빵을 주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그냥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런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도와줄 거면 돈으로 돕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살 수 있게. 집착을 버릴 수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당장에 그럴 순 없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왜 그 감정을 느끼는지 그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